4년 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른바 칼피아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런 이후에도 일부 국토부 공무원들이 비행기 좌석 승급이나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같은 특혜를 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한 공무원은 지난 2015년 캐나다로 출장을 갔습니다. 평균 180만 원 정도인 일반석을 예약했는데 450만 원 정도의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됐습니다. 국토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3년간 모두 8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항공청이 항공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 항공 예약해놓은 같은 걸 항공사하고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앞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불거진 국토부의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좌석 승급 요청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어떤 이유에서도 좌석 승급을 금지하는 엄격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혜택을 챙긴 걸로 드러난 겁니다. 4천 마일리지를 주고 쓸 수 있는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국토부 직원이란 걸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항공사 직원들은 말합니다. 본인이 말을 안 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미리 연락을 해놨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국토부는 무료 라운지 이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벌어졌다며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